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벌써부터 두근두근거립니다. 네, 이번엔 베이스 기타에 들어갈 법한 탑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러네요. 보코테입니다. 보코테. 굉장히 바코테? 화려한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 어쿠스틱 기타에서 요새 맞아요. 치코판에 종종 네. 사용이 됩니다. 네. 그 이게 무늬목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요즘 이제 그 가구 만드시는 그런 목재 업자들이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랑 비슷한 수종으로 또 지르코테가 있어요. 지르코테도 치코판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뭔가 약간 농담처럼 보고 싶은 나무 보코테, 지르고 싶은 나무 지르코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향목으로서도 물론 당연히 많이 사용이 되지만 실제로 무늬목으로서 그런 가구적인 그런 어떤 멋진 외관을 주는데 굉장히 특화된 목재이기 때문에 요새 고급 기타의 외장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코테예요. 그래서 이 보코테 BCG가 보코테일까요? G는 뭘까? 보코테 아 모르겠다. 그냥 가시죠. 아, 네 모르겠습니다. 그런 뭐 그런 얼추 비슷한 걸 것 같아요. 일단 뭐 네. 이사도 모르는데 뭐 BCG는 네. 어떻게 하겠어. BCG가 아니에요? 불주사 아니야? 불주사? 예전에 그러네. 네, 불주사네. 우리 이게 세대를 불주사 자국으로 알 수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어렸을 때는 맞죠?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고 뭐 약간 우리도 여기 꽤 좀 우두두두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은 그거를 되게 뭐 얇게 뭐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흉이 거의 흉이 일자인 세대가 있고 흉이 뭐 넓적한 세대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뭐 제 윗세대들은 보면 일단 두 방 맞아서 여기 막 볼록 여기 네, 볼록 맞게 두 개, 네. 두 개 있었던 분도 있어. 저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작살 났는데 여기. 뭐 그때 막 6학년 때 그 네. BCG 그 완전 거의 진짜 초상집이었잖아요. 애들 네. 막 다 울고불고 난리 나고 그렇죠. 엄청 아프니까. BCG가 소아마비랑 그거 접종이잖아. BCG 접종하잖아. 결핵. 결핵하고 BCG가. BCG가 장티푸스 아니었어요? 아니요, BCG 결핵. 아, 결핵하고 소아마비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장티푸스는 다른 거였나? 네. 아, 장 뭐? 장질부사? 아, 장질부사 그랬어요. 아, BCG는 그냥 결핵 하나걸요? 뭐 여러 가지 복합이 아니라 결핵 맞나? 아, 죄송합니다. 괜히 불주사 얘기를 해가지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아이바네즈의 아재 E24 BCG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색상은 DET. 요게 딥 에스프레소 버스트네요. 네. 커피색, 커피색 같은 느낌. 네, 가격은 187만 4천 원의 권속가에 149만 9천 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어쨌든 인도네시아인데 이제 외장재가 조금 고급 목재가 사용이 되다 보니까 네. 가격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고요. 전장 99cm, 무게는 3.31kg, 두께는 44+1mm, 12프렛 뒤뚤레는 77mm. 전부 다 좀 막직하게 손에 들어오는 그 넥감이 있습니다. 탑에 보코테, 바디에는 아메리칸 베이스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아재 오벌 C쉐입 넥, 로스티드 메이플넥에 곧또 MGT 락킹 머신헤드 그리고 그라프텍에 42mm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에 닷 인레이는 역시 야광입니다. 야광. 뭐 보진 네, 않겠지만 305mm 지팡공을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보통 아이바네즈 RG가 400이나 430으로 나오는 데 비해서 조금 더 스트레치적인 성향이라고 네. 보시면 그죠. 되겠습니다. 22 전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넥 미들 브릿지에 각각 세이머 덩컨의 하이페리온 픽업 세트가 네. 싱싱엄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전부 다 패시브의 알리코입니다.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의 다이나믹스 9이고요. 지금 보면 싱싱엄은 믹스 9 그리고 험험은 네, 믹스 1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곧도 T1502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부 다 금장이고요. 요거는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예, 이번 기타 엄청 화려해요. 샌더고요. 놀랍지도 않아. 그냥 이제 놀랍지도 않아. 좋아요. 인도네시아가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네. 아까 이제 전 시간에 했던 모델은 약간
뭔가 좀 투박하게 생긴 거를 사고 싶은 그거 사시면 되고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조금 느끼시고 싶으면 사운드는 거의 비슷하네요. 네.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뭐 약간 시각적인 기분 탓도 있겠지만 살짝 사운드가 조금 더 좀 더 이렇게 박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조금 더 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때요, 은총 씨가 쳐보시기에는 체감상 느껴지는 뭐 차이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비슷하죠? 그냥 좋아요. 네. 근데 좋습니다. 그냥 약간 뭐 이거는 저만의 느낌, 내감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막상 재보니까는 또 수치는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네. 뭐 기분상에서는 약간의 차이, 실제로는 큰 차이는 없고 그냥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얘가 좀 더 시꺼면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검어. 그냥 아무 공간계 없는 이 크린톤 이렇게만 잡을래도 후반 작업 많이 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컴프레서 다 걸고. 마샤 들어보겠습니다. 잠이 올라 그래. 저 치면서 졸려. 어떻게? 이걸 했잖아. 어. 네. 아니지. 해야지. 해야지. 네, 해야 돼. 시작해요. 하도 많아 갖고 네. 지금. 리볼브가 있나? 없습니다. 저게 막 껌뻑껌뻑 있는 것 같아. 아, 이게 조금 더 출력이 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비해서. 참 이게. 아이, 지금 건우가 저기서 출력이 좀 좋다고 합니다. 파형으로 아예 저쪽에서 연결가 되니까. 보이니까. 네. 보코테의 효과가 있네요, 사운드적으로. 진하네. 아이 진하다 이거. 진짜. 정말 딥 익스프레소가 네, 맞네요. 네. 네. 익스프레소가 아니고 에스프레소잖아. 에스프레소. 야. 그래 일단은 암이 워낙 안정적이어서 튜닝이 잘 안 나가니까 이게 되게 좋죠. 네. 희한하게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거기서 오는 장점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아, 참 펜더로 바꿀까요? 네. 오이샤. 하하 참. 마샬로 한번 바꿔볼까요? 마샬로 바꿀게요. 펜더로 바꿔볼까요? 네.
우와. 훌륭하네요. 야, 좋다. 마샬 개인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게 개인적으로면 끝난 건데. 이 뭐랄까 이 확실히 우리가 비슷하긴 한데 중간쯤에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출력이 지난 시간보다 좋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 탑에서는 효과인 것 같기도 하고 출력이 더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짝 개인 부스트 효과가 있어갖고 아까랑 같은 세팅인데도 개인이 조금 더 많이 먹는 것처럼 좀 느껴지는 좀 더 짱짱하고 락킹한 느낌을 살짝 추가하는데 이제 네. 보코테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이 아메리카노였다면 네. 정말 이거는 에스프레소라고 할 수 있는 딥 에스프레소 버스트라는 색상에 어울리는 네. 그런 아, 그렇군요.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이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사세요. 자, 앞에 이거 자, 그러면 딥 에스프레소 버스트 아재 224 BCG 은총 씨의 멋진 시연으로 반주와 함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화끈한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뭐 두 말 할 것 없이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자 이게 출력도 좋고 뭐 다 알겠는데 한 줄 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길까지 들여서 나오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길까지 들여서 나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커피는 멕시코 그리고 기타는 인도네시아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커피는 멕시코 기타는 인도네시아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그 보코테가 디자인적으로만 그냥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여기다 사운드적으로 조금 얹어주는 그 효과가 저는 꽤 생각보다 크다라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좀 아재니까 옛날에 아재 감성 광고 카피를 간만에 좀 떠올려서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았다. 기억나시죠? 옛날에 그 TV 살짝 확장됐을 때 요 광고 요거를 카피를 기억하고 계신 분은 조금 나이가 아재죠? 있으신 분은 네.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았다. 이렇게 드릴게요. 점수 드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네. 자, 몇 끝에 5-5-5 네. 바꿔 쓰지 않아도 좋네요. 네. 그, 여러분들 그 좀 더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을 원하시면은 이거 사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좀 더 그냥 막 쓰고 싶다. 막 쓰고 싶고 막 나는 전투처럼 뭐야 전투용 기타처럼 막 쓰고 싶다는 이제 전모드 쓰시면 돼요. 네.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히 두 개 중에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은 보코테 자체가 굉장히 지금 사운드도 더 약간 좀 조금 더 출력도 더 나오고 좀 더 기름지고 센 느낌이 되게 멋지기는 한데 만약에 제가 선택을 한다면은 아마 저는 전시관도 선택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활용도나 심 그런 어떤 깔끔한 그런 정리된 느낌에서는 오히려 이쪽 쓰다 보면은 기타 사운드가 조금 뭐랄까 후반 작업에서 살짝 깎아야 하는 일이 좀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거 약간. 그래서 오히려 기타 사운드 자체로 이쪽이 좀 더 멋있는 사운드인 건 맞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편곡적인 활용을 생각해 보면 진짜 전시관 것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아니 근데 우리가 뭐 밥 먹고 에스프레소 가끔 마시면 향 좋다 이러지만 맨날 먹는 건 아메리카노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일어나야 돼요. 예. 이거 어디 갔어 또? 이게 만약에 나 아이바니즈 싫다 앤더슨 사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제 댓글 달아주십시오. 옛날에 옛날에 그거 기억나네요. 또 갑자기 CF 하니까 산소 같은 여자. 산소 같은 여자. 에스프레소 같은 기타. 에스프레소 같은 기타.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일 납니다. 기어타임스. 어우 허리야.